매실의 가지가 꾸불꾸불합니다. 용트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요거를 운용매라고 합니다. 요거는 접목한 지 거의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한쪽에는 또 많이 있는데, 봉장 옆이라 우선 요거를 찍어 봅니다. 냉장고에서 접수를 꺼내놓고 두세 시간 지났습니다. 지났고요. 이제 그 접목을 하는데, 접목을 해서 접목 일치가 되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거 지난해 했던 거, 지질한 거, 좀 남았던 거 캐가지고 온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접목 부위고, 여기서 이제 새순이 나서 구불구불 올라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실공대에 접목을 합니다. 매실은 목질부가 매우 단단합니다. 그래서 칼도 커터칼이 아니고 이런 칼 쓰고 있고요. 이거 이마트에서 5,000원 주고 산 거고, 다이소에서는 노란색 3,000원짜리 있습니다. 이렇게 알콜 솜으로 중간중간, 여기 이제 진 같은 게 많이 묻거든요. 그래서 세균도 그렇고, 이렇게 닦아주면서 합니다. 네, 전지가위도 마찬가지로요. 접목 테이프는 다이소에서 신제품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 이거 아주 신축성도 좋고, 화원에 5,000원짜리 테이프하고 재질이 똑같아요. 네, 요거 권해드립니다. 길이가 100m예요. 지금 100m니까 아주 여러분들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바탕나무는 매실입니다. 매실 실생했던 거고요. 자, 요 정도 잘라내고요. 요거 가지고는 또 삽목을 합니다. 자, 45도 위로 커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손가락으로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 오른손에 약간 힘주고요. 왼손 엄지로 해서 같이 내려갑니다. 힘 조절, 그리고 이 길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면 다칠 수가 없습니다. 자, 됐고요. 목질 부위 하얀 거, 하얀 이 우측에 콜크질 껍질 요 사이에 초록색이 있습니다. 요게 형성층 부름켜, 요기를 맞춰주면 돼요. 접수를, 접수 조제 하겠습니다. 45도 치고요. 뒤쪽에는 길게 해서 45도 들어가서 수평으로 갑니다. 길게 해서 수평으로. 자, 그러면 이 좌우측의 부름켜가 거의 평행이 되게 나가 있어요. 그래서 맞추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네,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눈 하나, 하나, 둘, 세 개, 두세 개 남겨놓고 커팅을 하고요. 네, 눈 두세 개 남겼습니다. 세 개 남겼고요. 이 상태가 됐고요. 이거를 끼워 넣겠습니다. 네, 바탕나무에 접수를 끼워 넣습니다. 어느 한쪽이 정확하게 맞아야지 돼요. 전문가들은 양쪽을 맞춥니다. 네, 한쪽만 맞춰도 되고요. 자, 한쪽이 맞았어요. 왼쪽 맞았고, 오른쪽에 보시겠습니다. 네, 오른쪽에도 맞았어요. 그래서 여러 번 깎다 보면 이런 식으로 부름켜를 양쪽을 맞출 수 있는 경지까지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대각선으로 친 쳤던 위에가 약간 남았어요. 목실부가 이렇게 남기는 이유도 있습니다. 남기는 이유가 여기에 그 캐로스가 붕긋하게 돼서 튼튼하게 해라고 일부러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테이핑을 합니다. 비틀어서 두세 바퀴를 돌립니다. 이게 제 방식이에요. 네, 그러면은 강하게 고정이 돼요. 강하게 고정이 되고, 그 다음서부터는 네, 테이프를 약간씩 늘려가면서 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몇 번 해도 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강하게 하는 게, 새들이 저 있는 쪽에 많습니다. 요런 데 앉으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강하게 이렇게 해놓습니다. 자, 끝났고요. 여기에 도포제 칠해주고 가식을 해놓으면 됩니다. 손목 부위도 한번 이렇게 칠해주고요. 그리고 접수 끝, 눈을 제외한 부분도 도포제로 좀 칠해줍니다. 그러면 수분 증산이 훨씬 덜 되니까 활착이 그만큼 좋아지죠. 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는 겁니다. 오른쪽 개 방금 한 거고요. 왼쪽 거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지난해 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활착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